3명! 3명! 자, 그러면 범죄 준비! 네! 자,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우와! 대단하네요! 형도 시켜보면 됩니다. 자, 범석군 영 자신 없는 표정인데. 자신이 없는데 목소리? 자, 아야! 아이고, 몸이 무거워서 슬픈 범석군. 아이고, 그래도 귀여워요. 아이 귀여워! 안돼. 급소를 찔러서 도망가는 호신술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자, 내 친구의 호신술도 배워보는데요. 어, 저렇게 휴대폰으로 모브에 급소를 눌러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바로 레디. 연습해보는 스타킹 패밀리. 걸렸어요. 어디까지 이거? 우야! 같이 갈래? 어, 오, 그렇지, 그렇지. 언니, 와! 자, 무술보다 무서운 것! 바로 왕 언니들의 매서운 손맛! 자, 여기에 범준군의 통쾌함 마무리까지! 아싸! 자, 사랑스러운 무술 형제였어요. 콩크섬의 비밀! 바다에서 여왕 수정 고둥, 일명 콩크를 잡은 병만족장! 자, 콩크의 강렬한 눈빛을 뒤로 하고 가차없이 조리합니다. 아, 그래요? 조리했군요. 오, 잘리는 소리, 잘리는 소리 들어봐봐. 이거 맛있으면은 진짜 많이 잡을 거야. 어때요? 자,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무슨 맛이야? 어? 맛있는 거야. 눈 커졌어.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야. 눈 커졌어. 어때? 여정아, 나 진짜 많이 잡을 거야. 어, 진짜? 맛있는 거. 찍어 먹어봐. 맛도 괜찮지? 완전 맛있어. 고기야, 고기. 즐거움도 잠시. 자, 모기 때문에 섬을 버리기로 결정한 병만족. 맞아요. 모기를 컸으면 좋겠습니다, 모기를. 자, 그런데. 무덤 같은 거. 무덤? 어디서 봤을 때 대보리인 줄 알았어요? 콩크 모양 아닌가? 자, 콩크 무덤으로 둘러싸인 섬. 그 모습이 괴기스러운데요. 어이구, 이게 뭐예요? 진짜 해적들이 와서 아까 뭐. 아까 그 콩크. 머물었던 데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자, 새 섬에 도착하자마자 초조해 보이는 김성수 씨.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니, 갑자기 여기 와서 뭐 하세요? 네, 환영 씨는 여기를. 왜냐면 여기서는 권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서도 급했었는데 모기 때문에 내 엉덩이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서 사실은 참았거든요. 형님! 아, 물속은 위험해. 그게 아니고 물속에서 볼일 보셨나? 내 주위로 물고기들이 첨벌첨벌첨벌 난리가 날 거야. 그래. 자, 급한 와중에도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죠? 아, 정말? 그럼 나 비주얼 배웠어. 한 번도 그거 나간 적 없어요. 자, 급한데 장사 없다고 결국 용무를 해결하러 가는데. 아,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조명까지 다 따라와요. 자, 캐러비언 1호 대변인 탄생이에요. 대변인. 대변인. 자, 그날 저녁 바다 사냥에 나선 병만족장. 손쉽게 사냥에 성공합니다. 자, 병만족장이 잡아온 물고기 중엔요, 죽기 전에 꼭 맛봐야 한다는 패럿 피쉬도 있는데요. 와.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자, 맛이 어때요? 왔어. 이거 진짜. 이거 엄청 맛있어. 그냥 먹어. 먼저 봤을 때. 이거 맛있다. 한입 확 이렇게 한 입 딱 한 입 물어봐봐. 자. 잘 꽉 차 있어요. 야, 이거 봐봐. 진짜 잘 익혔어. 네가 꽉 찬 거 갖고 왔어. 여기한 대빨린 피 이걸로 다 그냥 거기 충전하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드세요. 자, 이렇게 서로에게 온기를 전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맞이 조효정의 요가 교실이 열렸습니다. 어머. 자, 병만족이 요가를 하던 순간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4시에서 내려가고 점점 이름을 자, 유연의 끝을 보여주는 인간 폴더 조효정 선생. 어, 기회단이었어요. 캐리어다, 캐리어. 야, 누가 요새 폴더 뺐으니. 자, 요가로 몸이 좀 풀린 건가요? 대박.
대박 대박 대박. 거침없이 사냥하는 병만족.